영국 내 탈북민들이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대에 대한 포괄적인 진압을 중단할 것을 홍콩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홍콩의 자유를 지키는 것은 홍콩만의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홍콩에서는 범죄인 송환법 개정을 계기로 시작된 반정부 시위가 5개월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영국 내 탈북민 단체인 영국 탈북민 커뮤니티는 18일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에게 보낸 성명에서 격화되는 홍콩 시위 상황에 깊이 우려한다며 홍콩 정부가 북한 정권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홍콩 이공대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전 세계 민주시민들과 정부들에게 충격을 줄 뿐 아니라 탈북민들에게는 가차없는 탄압과 구타, 표현의 자유 금지 등 공산 독재 국가에서의 정신적 상처를 생각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최근 홍콩 경찰은 시위대가 모여있는 홍콩 이공대학을 포위해 며칠 새 약 1,100명을 체포했습니다. 박지현 진검다리 대표는 2,400만 북한 주민들을 포함해 전 세계가 홍콩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홍콩의 자유를 지키는 일은 홍콩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홍콩인들이 그 자유가 바로 우리 북한 주민들이 원하는 자유이기 때문에 그 불씨가 어느 날에는 북한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희망하는 마음으로. 또한 2017년 홍콩의회가 탈북자 강제북송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는 등 홍콩 주민들이 북한 인권 문제에 큰 관심을 보여줬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홍콩이 지금 같은 상황을 맞았을 때 탈북민들이 연대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북한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졌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홍콩에 이러한 사태가 벌어졌을 때 만의 경우 저희가 침묵을 한다면 안 되겠죠. 저희도 같이 그분들하고 같이 일어서서 그분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그분들과 함께 투쟁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